율리안 드락슬러 좋은 공격 기회 정확한 크로스 열렸습니다. 기가 막힌 다이빙 헤더 골이군요. 슈퍼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리바운드 된 골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0입니다. 라울 알비오 제세게 가레스 베일 네이마 베라티 득점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슈팅! 골키핑 아주 좋았네요. 빌!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드락슬러 결정적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티아고 실바 베스트 외진 다비드 트레세게 네이마르 의질 알렉시스 산체스 앙헬 디마리아 공 잡는 은골로 칸테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코너킥 준비하는 마르코 베라티 부시엘리의 클리어링 슛 가레스 베일 팀의 편입니다. 코너킥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키퍼 펀칭으로 골 걷어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 슛! 수비에 멋진 블로킹! 에딘손 카바니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드락슬러
자, 뿜따내는 기회인데요. 때렸어요. 멋진 골 터집니다. 킬리안 음바페. 알베스, 네이마르, 크로스 연결.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찬스죠. 골포스트 안타. 자, 이런 시속 게임일수록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알렉시스 산체스.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 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는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데요. 음바페. 운전으로 크로스. 디마리.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 이 절호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기회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아, 패스 좋네요.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예상된 실점입니다. 아, 이 골키퍼가 아직 필드 위에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군요. 아, 정말 멋진 슈팅입니다. 키퍼 위치 확인하고 자신감 있게 시도할 슈팅이 터무니없는 골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슈팅입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슈팅이 좀 어이없게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과감한 시도 괜찮습니다. 로랑 코셀리, 메스트 웨질. 네,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 드락슬러. 디마리아. 산체스. 알비올. 좋은 기회.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헤딩. 크로스바 위로 많이 벗어납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다니 알베스. 마르키뉴스. 강태.
골키퍼 정미영 손쉽게 잡습니다. 추가골은 빗나갔습니다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 감각이 괜찮았던 선수였는데 이번 기회는 좀 아쉽네요. 다니 알베스. 골키퍼가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정확한 크로스.